여긴 그래도 왔어요. 어, 사이즈 좀 된다. 야. 야? 바로 퍼 간다고. 2자 이상? 에? 사이즈 좋다고? 완전 크다고요. 한 마리 또 올려왔습니다. 트랩실 먹고 있어요. 목이 따가워가지고 오늘 빨리 삼킬게요.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낚시하는 꼬시락입니다. 네, 오늘 마산 꼬시락 통영의 국도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국도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조금 멀리 나왔어요. 지금 포인트 내린 갯바위는 편한 그런 구간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낚시할 수 있고 방송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재미나고 안전하게 또 나이트 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저기 수중료 보이시죠? 여기. 오늘 여기서 여기 위주로 여기를 공략할 겁니다. 수중료 보이는 부분이. 네. 여긴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 올라오는데 17, 18 정도 돼요. 예. 방생 포인트 이동합니다. 갯바위라서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다들 꽉 잡으세요. 빨리 핸드폰 꽉 잡아요. 꽉 잡으세요. 핸드폰 컴퓨터를 모니터 잡으셔야 됩니다. 저기 직백이에요. 어, 소리 좋다. 낭만햄 잡은 거. 아. 와, 잠시만. 저기 폭포 간다는데, 지금. 절로 가야겠어요. 저기 폭포 간다. 절로 가야겠다. 폭포 간대요. 저기네, 포인트가. 예, 네, 이자가 폭포 간답니다. 지금 제 방송 조명 때문에. 예. 네, 어딜 가든 조명이 절로 다, 고기를 다 보냈비, 옆으로. 조명이 너무 빨간 오니까. 예? 바로 퍼 간다고? 2자 이상? 에? 사이즈 좋다고? 완전 크다고요? 완전 크다는데? 우와! 어디? 그렇게는 안 되네. 일로 가서 저 끝에 서서야지, 그러면 뭐. 야, 크다. 저기 폭포 간대요. 저기 지금 저 폭포 간다. 와, 절로 가야겠다.
딱 봐라. 이 조명 봐봐. 요만큼 딱 돼 있는 느낌이거든. 네. 그래서 딱 저 편 딱 저 바깥쪽이든 앞쪽에 던지고 이렇게 간다. 제일 끝에서 살 거거든요. 저랑 다니면 안 좋은 게 방송 조명 때문에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딱 맞아떨어지네요. 저기서 이렇게 은은히 비춰가지고 딱 생기는 부분 끝에 딱 던지니까 퍽퍽했었는데, 아, 조명이 밝아가지고 바다에 너무 눈부시니까 지금. 또 왔는데 사이즈가 그리 안 커. 딱 이 사이즈예요. 한 마리 왔어요. 그렇게 사이즈가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사이즈가 좋지는 않은데 한 마리 왔네요 또. 네. 진짜 믿고 찾는 미조였었는데, 야 여기는 진짜 이제 믿고 와도 되겠다. 발판도 좋고 믿고 와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숏바이트 계속 나죠 지금 앞에서. 왔어요.
달라고 하니까 괜찮은 사이즈들이 올라와 주죠. 한 마리 또 올려왔습니다. 이제 또 갈라고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괜찮은 사이즈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산꽃이라고 오늘 통영의 국도란 곳에 왔습니다. 국도란 곳에 왔는데 배 타고 멀리 나왔죠. 왔는데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봤어요. 뭐 사이즈도 뭐 큰 사이즈는 못 잡았죠. 20초반대 되는 사이즈까지 잡긴 잡았는데 마리수가 생각보다 많이 못 됩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너무 멀리 나온다고 무조건 100% 다 잡아야 된다는 그런 뭐 정해진 룰이라거나 뭐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다는 정말 진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어준 만큼만 받아가면 된다고. 받아와서는 바다가 주는 만큼만 받는 거라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오늘도 바다가 저한테 내어준 만큼만 그만큼만 딱 즐겁게 정말 재밌게 낚시하다 갑니다. 낚시란 게 욕심을 부리면 그때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렸는데 더 말리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같이 오신 우리 낙만행님이랑 정말 재밌게 즐겁게 낚시하다가 또 갑니다. 낚시는 스포츠다. 마산에서 낚시 시작해서 정말 전국으로 이렇게 쫙 펼쳐나갈 그런 마산꽃이라게 되겠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도 스포츠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스포츠 끝나겠는데 머리.